헨젤과 그레텔. 옛날 어느 숲속에 헨젤 뽀로로와 그레텔 패티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 나 배고파. 어쩌지?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배가 고팠던 남매는 먹을 것을 찾아 숲을 헤매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를 따라가자 그곳엔 신기한 과자집이 있었지요. 와, 벽도 창문도 지붕도 다 과자잖아. 말도 안 돼. 뽀로로와 패티는 과자집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맛있어. 달콤해. 그때 갑자기 연기와 함께 마녀 루피가 나타났어요. 이런 도둑고양이들 같으니 감히 내 집을 건드려? 수리수리 마술이 야! 루피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뽀로로와 패티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화가 난 루피는 뽀로로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패티에게 말했죠. 오빠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 하지만 마녀는 사실 아이들을 쿠키로 만들어 먹어버릴 속셈이었어요. 조금만 더 살찌면 내 마법의 화덕에 구워버려야지. 한편 마녀의 계획을 눈치챈 뽀로로는 자신의 팔인 척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루피는 눈이 어두워서 눈치채지 못했지요.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시간이 지나자 결국 루피는 참을성이 바닥났어요. 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리고 둘을 화덕 앞으로 데려왔죠. 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렴. 안에 맛있는 과자가 잔뜩 있단다. 그때 패티가 몰래 숨겨놓았던 마법 지팡이를 꺼내들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야! 패티가 주문을 외우자 루피가 화덕 속으로 빨려들어갔어요. 화덕 안에 갇힌 루피는 결국 쿠키로 변해버렸답니다. 이런 괘씸한 녀석들! 꼴 좋다! 잡아먹히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 알겠어요. 루피는 결국 하녀가 되어 열심히 청소를 하게 됐지요. 그 후로 뽀로로와 패티 남매는 매일 과자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